어깨 통증을 착 줄이고 50견을 치료하는 스트레칭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깨를 여는 것부터 해야 되겠죠. 가슴을 펴는 게 아니라 어깨를 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회전근개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움직임이 느껴질 겁니다. 이쪽에 이게 어깨가 다쳤다가 열리는 동작입니다. 기본적으로 어깨가 라운드 숄더 하거나 뒤에 이쪽이 50견이나 좋지않은 분들은 이렇게 섰을 때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어깨가 라운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엄지손가락이 앞쪽으로 향하면 어깨가 나름대로 정상이죠. 이렇게 라운드 숄더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TV, 복서, 운전, 좋지 못한 자세로 구부러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걸 만져보시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밤에 열립니다. 이 운동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펴서서 쫙 밖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쫙 하시면서 어깨를 열어주는 겁니다. 그럼 뒤에 견갑골, 어깨 쪽지가 펴지고 요쪽에 어깨도 관절도 오픈이 됩니다. 이거를 가끔씩 앞으로 모았다가 뒤로 하셔도 되고요. 핵심은 엄지손가락 방향을 말하기 때문에 근육이 관절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셨다가 조금 유지하시고 뒤로 조금 더 제껴주시면 좋습니다. 나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쭉 지그시 하셨다가 다시 풀었다가 하시고요. 꼭 나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등이 어깨둑지가 안으로 오그라들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어깨가 그거나던 것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텀날 때 맨발 걷기를 하실 때나 다른 운동 하실 때도 어깨를 다치지 않고 이렇게 움츠러진 어깨 그리고 50견이 와서 어깨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열어서 주셔도 되고요. 항상 엄지손가락을 방향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의 움직임이 크고 관절이 다쳤다가 열리는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 싹 사라지는 스트레칭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